남양주시가 몽골 문화촌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몽골 문화촌 문을 다시 열었는데 각종 문화 공연이 가능한 노마딕 드림홀을 리모델링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자리 잡은 몽골 문화촌입니다. 6년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남양주시가 몽골 문화촌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재정비 사업 1단계 결과물로 공연장인 노마딕 드림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몽골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딕과 시민들의 꿈을 담은 드림을 결합해 공연장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제 몽골의 전통 공연이나 뭐 민속 공연을 또 하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캠핑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오신 분들, 캠핑으로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998년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몽골 문화촌을 개관했지만 재정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2019년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몽골 문화촌 공연장은 기존 마상 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단체 등에 개방해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남양주시는 내년에는 글램핑 카페와 미디어 체험관을 조성하고 2026년에는 3단계로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힐링 워킹 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이제 전시관이 있는 곳에 역사관, 체험관, 생태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 생태관, 체험관, 그다음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몽골에 가지 않아도 몽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뉴얼을 할 계획에 있고요. 관광 명소화를 위해 앞으로 남양주시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라질 몽골 문화촌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